나일론 4월호 컨셉은 따뜻한 날씨와 어울리는 봄 룩입니다. 미쏘는 우리나라 대표 여성 스파 브랜드인데요. 4월 1일에 미쏘닷컴이 그랜드 오픈되었습니다. 미쏘 단독물에서는 체형별 맞춤 사이즈가 제공되고 1 단위로 신상품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미쏘에서 자켓이 일주일에 6,000장씩 판매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쏘는 자켓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미쏘닷컴을 미리 체험해볼 기회가 생겨 오늘 착장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나일론 걸즈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룩인데요. 좀 모던하면서 좀 클래식하고 봄에 맞게 좀 화사한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저는 보통 팬츠는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이웨스트를 즐겨 입는데요. 하이웨스트 팬츠에 이렇게 크롭으로도 많이 입고 보통 이런 팬츠 생각하면은 뭐 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저는 주로 자켓만 입을 때는 핫팬츠 이렇게 좀 짧게 키가 커 보이게 입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자켓 같은 경우는 덥고 불편하더라도 좀 각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트위드 소재도 물론 좋고 이게 이왕 입은 김에 좀 더 넓어 보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또 봄이고 여름이고 하니까 이렇게 가벼운 게 또 잘 맞기는 하네요. 네.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봄에 맞게 좀 화사한 느낌의 룩을 입어봤어요. 어떠신가요? 우와! 잘 나오겠나요? 만족. 모자 썼습니다. 운전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아니요. 예지 씨? 네? 내가 손 예쁘다고 손가락. 내일 했어. 내가 좋아하는 손톱이야. 동글동글했을 때. 아, 지향 씨는 그러면 보통 패션 포인트를 손톱에 주시나요? 네. 평소에 너무 편하게 하고 다니니까 손톱에 이렇게. 아, 너무 예뻐요. 지금 수정받고 있는 시수바리. 어디 사람이시죠? 제 시수바리. 제 애칭이에요, 시수바리. 마리바리 시수바리. 될까요? 제가 입은 룩은요, 봄이니까요. 봄 느낌의 밝은 캐주얼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캐주얼한 티셔츠에 얇은 린넨 자켓을 같이 입어봤습니다. 저는 크롭 기장의 자켓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켓 하면은 되게 약간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스타일로 자켓에 뭐 트레이닝 팬츠를 매치한다던가 해서 그런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연출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아무래도 너무 어두운 컬러는 기본으로 있으면 좋지만 자켓을 입는 계절이 두껍지 않은 옷을 입어도 되는 계절이니까 날씨에 맞게 좀 밝은 색깔로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입은 룩은 믹스 매치 룩인데 샤랄란 봄 원피스에 야상 잠바를 입고 그리고 볼드한 이런 부츠를 신어가지고 편하면서도 약간 패셔너블한 그런 룩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주얼리로 스타일링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원래도 평상시에 캐주얼하게 많이 입고 기본템으로 많이 입는 스타일이라서 어디 나간다거나 뭐 그렇게 좀 조금 더 꾸미고 싶을 때는 주로 귀걸이를 바꾸거나 아니면 반지를 여러 개 끼거나 좀 더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스타일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가끔씩 그 위, 아래 두 개 다 고민하기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아예 그냥 원피스 하나 입어버리고 따뜻해지면 원피스 하나만 이렇게 딱 입고 나갈 수 있어서 저는 원피스를 엄청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오호. 저는 지금 미쏘랑 나일론이랑 함께
함께 촬영하는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입은 옷은 검정색 원피스에 검정색 부츠, 액세서리 포인트. 여기 너무 예쁘다. 오늘 화장 메이크업에도 평상시에 안 쓰던 색깔을 사용해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나일론 걸즈를 처음 촬영했는데 소감,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감, 뭔가 되게 설레고 막 그렇다. 예쁘죠? 너무 예쁘게 나와요 언니.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게요. 오늘 새로 도전해보는 컨셉. 너무 잘 어울려. 수현이랑 둘이 처음 찍어. 그니까 너무 진짜 좋음. 지향 씨 메이크업 끝났나요? 끝났는데요. 저희 오늘 처음 촬영하잖아요, 같이. 오늘의 룩은 모던한 오피스 룩입니다. 저는 목걸이나 아니면 귀걸이를 액세서리 위주로 많이 끼는 것 같아요. 트위드 자켓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웜톤이다 보니까 좀 밝은 위주의 트위드 자켓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딱 그 하이웨스트 위까지 오는 트위드 자켓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죠. 자켓이 무난하다 이러면 가방을 좀 튀게 입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깔맞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깔맞춤으로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